안녕하세요. 저는 다오기술 커뮤니케이션 사업팀에서 기획 및 마케팅 직무를 맡고 있는 황상우라고 합니다. 커뮤니케이션 사업팀은 엠팩스, 뿌리오, 반값문자와 같이 문자, 팩스, 이메일 등 각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기획, 마케팅,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팀 내에서 사업팀 KPI 목표 수립 및 실적 관리, 경쟁사 동향 분석 및 고객 데이터 분석, 그리고 CRM 및 각종 이벤트와 설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비즈니스학을 전공했고 개인적으로는 개발자 교육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. 인턴 과정 동안은 제가 속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, 그리고 신사업 기획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. 그 과정에서 부서 서비스의 히스토리, 경쟁사 분석 정보나 다양한 내부 정보들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인턴 기간 중 분위기는 화목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. 부서분들도 다들 살갑게 대해주셨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 일이 많았는데도 귀찮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인턴 사원들 간에도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요. 물론 인턴 사원들 간 경쟁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압박감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거나 힘들 때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오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등 전체적으로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인턴 기간 중 가장 즐거웠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. 기본적으로 인턴 기간 동안 부서분들께서 구내식당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기도 하셨고요. 맛있는 걸 먹으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부서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들과 대화하면서 새롭게 알아나가는 게 저에게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나의 신입사원 최종 합격 비결은 진정성이었다. 인턴을 시작할 때부터 절대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제가 다른 인턴 동료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점을 보여드리고자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임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가식없이 제가 가진 진짜 성격을 보여드렸고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제 능력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매 순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을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. 저도 얼마 전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지원할 때에도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하루하루 저를 믿고 주어진 일에 집중한 결과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. 입사 지원 과정에서도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강점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꼭 함께 다오기술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